What's good YouTube? What's popp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늘은 몇몇 구독자분들의 요청이 계셨던 리액션 비디오를 해볼 거예요. 특히 또 저희 채널을 또 오랫동안 지켜봐 주시고 좋은 콘텐츠를 항상 추천해 주시는 구독자분이 계십니다. 바로 또 여기 미스터 프레지던트님이 이 뮤직비디오를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을 또 해주셨어요. 그 외에 또 다른 분들께서도 이 뮤비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뮤직비디오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진지하게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갖고 있던 아티스트들이 나타났습니다. R&B 리액션 비디오가 될 것 같아요. 타임타임 이후로 힙합적인 바이브를 가지고 진행되는 리액션 비디오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펀얍 3월 DA의 Real R&B featuring 젠 야브 produced by Trilogy 입니다. 일단은 이 야브 크루라는 이 크루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잘 몰라요. 하지만 제가 좀 디깅을 하다가 알 수 있었던 거는 여기 이제 흑인 아티스트가 있죠. 사무엘 DA. 이 아티스트가 The Rapper 2020 Civil War에 출연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그의 출연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또 TV 출연도 일단은 예정이 되어 있는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R&B가 사실은 요즘에 랩 음악에 밀려서 큰 인기를 얻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뚜렷한 활약을 하는 R&B 아티스트가 딘 말고는 저는 뭐 딱히 생각나는 아티스트가 없는데 이름부터가 벌써 리얼 R&B라고 표방했다는 거에 자체가 굉장히 그들의 자신감과 저한테 굉장한 임팩트로 다가오게 하고 있어요. 저는 이 곡을 듣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충격을 받았지만 제가 왜 충격을 받았는지는 이 비디오를 제가 시청을 다시 한번 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펀얍 3월 DA의 Real R&B featuring 젠 야브 produced by Trilogy입니다.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을 해볼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 이렇게 곡의 제목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멋있게 표현하는 게 너무 난 너무 멋있어. 오! 야. 아, 너무 좋은데? 일단 비트도 워낙 좋은 게 저는 이 트릴로지라는 비트메이커의 이름을 굉장히 자주 봤어요. 저도 태국 힙합 음악을 여러 가지로 막 디깅을 할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보던 네임들고 저 기억하는 바로는 최근에 뭐 자만 YB 그리고 뭐 하이핫 같은 아티스트들과도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프로듀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저는 좀 놀란 게 제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요. 되게 부드럽고 가볍고 어떻게 보면 맑은 목소리인데 가사는 진짜 남자야. 약간 그런 거 있죠. 힙합에서도 오지 바이브를 갖고 있거나 R&B에서도 약간 뭐 갱스터적인 바이브? R&B식으로 표현하면 R&B 덕 같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바이브를 가지고 표현하는 R&B 아티스트들을 좋아하는데 지금 이 펀야브라 아티스트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제가 좀 놀랐어요. 제가 약간 R&B 아티스트들을 좋아하는 스타일이 바로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야, 미쳤다 이거. 나 진짜 너무 감동받을 것 같아. 엄청난 집단이 숨어 있었네요. 저는 이런 음악을 하는 크루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제가 타임타이를 좋아했던 이유도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느껴졌기 때문에 좋아했던 건데, 와, 이 어린 친구들도 장난이 아니네요. 이 곡의 이름에서 Real R&B Shit이라고 얘기하는 데에 대한 그 임팩트가 너무 커. 오우! 오, 태국어를 할 수 있는 아티스트네요. 이야, 대단한데? 작년에 The Rapper 2의 크리스토퍼 생각나는 아티스트가 될 것 같아요. 제가 The Rapper의 출연분을 아직 이 아티스트 걸 보지 못했지만 모르겠어요. 이 리액션 비디오가 올라가고 나면 또 그 사이에 이분이 출연을 한 거를 볼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좀 소름 돋으려고 그러는데? 와, 어떻게 이런 음악을 하는 집단이 있을 수가 있지? 이 아티스트가 젠 얄브죠. 래핑이 괜찮은데? 약간 2P 바이브도 있어요. 2P처럼 약간 좀 약간 강한 센 느낌으로 이렇게 랩을 하는 래퍼들 있죠? 야, 얘네들 진짜 멋있는 팀들이다. 사실 여기 남자들이라면 여기 출연하는 아티스트 외에 이 핫한 모델들한테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사실 지금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이 핫한 여자 모델들이 그렇게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음악이 가져다주는 이 엄청난 바이브에 그냥 압도돼 버려가지고, 아, 지금 내가 뮤직비디오를 제대로 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약간 곡에 좀 심취해 있는 느낌이랄까? 야, 나이트 바이브에 이만한 음악이 없지. 야, 이 크로 진짜 주목 받아야 될 것 같아. 장난 아니다. 야, 사람들은 새로운 걸 원하잖아요. 기존의 것도 좋지, 좋은데 새로운 아티스트가 씬 안에 들어와야 되고, 씬은 새로운 아티스트들을 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진짜 엄청난 집단이 여기 있는 것 같아. 아, 나는 좀 많이 놀랐어. 제가 누누이 말하는 힙합이건 뭐건 그 오리지널러티에 가까운 바이브를 들려준다는 거,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음악을 갖고 있는 크로가 여기 있네요. 어, 진짜 대단해. 구독자분들이 감각이 있는 거야. 이 음악적으로 듣는 이 센스가 있는 거야. 저는 좀 이 음악의 어떤 바이브에 그냥 할 말을 잃었어. 제가 바래왔던, 제가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를 그들이 표현을 했어요. 부드러운 목소리지만 거칠게 가사를 표현하는 약간 그런 느낌의 아티스트들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뭐 지금은 그 성범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탄을 받고 있지만, 한때 알켈리가 R&B 떡이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굉장히 또 그 큰 인기를 얻었었던 시기대를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런 아티스트들의 바이브가 저한테는 굉장히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걸 수도 있어요. 저는 아마 작업하면서 이 야프크루의 음악들이 꽤 많이 올라와 있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좀 들어보면서 그들이 누군지를 좀 더 알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 너무 좋았어.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채널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캐스터 볶음밥.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